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도움이 되는 모발 이식하거나 아니면 탈모 치료 혹은 미용업계에 계신 분들이 쓸만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미용실에서는 아마 좀 쓰신다는 분들도 봤는데 아직 그 병원에서는 쓰시는 거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접착식 마스크예요. 마스크가 보통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. 끈이 있어서 이렇게 거는데 요새는 이제 탈모 치료하시거나 이제 병원에 모발 이식 하시거나 이런 시술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술할 때 구렛나루 쪽 시술을 하시거나 헤어라인 하실 때 이게 여기 쪽 시술할 때 저희가 이제 거슬리게 돼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이걸 치우고 머리 깎을 때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이쪽 구렛나루 쪽 측면 시술할 때 이 부분이 좀 이제 걸릴 때가 있습니다. 수술할 때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있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이제 구렛나루 시술하는 분들한테 쓰고 있어요. 네, 접착 양쪽에 이렇게 돼 있죠. 요거를 접착을 한번 떼보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접착 띄고 이제 끈끈이가 안에 나오네요. 네, 접착면이 있고 코 부분 접어줄게요. 미리 접어주고 코 부분 접어서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약간 얼굴이 이렇게 한번 당기긴 하는데 괜찮습니다. 수술할 때 이렇게 저희 환자분한테 적용해서 쓰고 있고 쓸만해요. 네, 그래서 구비하셔서 우리 시술하시거나 수술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검색 엔진에서 그냥 접착식 마스크로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. 네. 오늘 한번 쓰고 저도 생활 해보겠습니다. 몇 번 떨었다 붙였다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. 네.